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수도권 간호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문계열 모집과 자연계열 모집이 나눠진 경우에는 자연계열 모집으로 비교했으며 전문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만 다루었습니다. 각 대학이 공시한 대학 어디가의 70% 평균 백분위의 비교이며 정시 입결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두 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두 개 영역 2위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간호학과가 두 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24명 모집의 경쟁률은 5.04:1로 70% 평균 백분위는 62.67을 보이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 영역 1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대진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16명 모집의 경쟁률은 8.13:1을 기록하였으며 70% 평균 백분위는 90.08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그중 한 대학은 캠퍼스가 2개였습니다. 5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의과학대학교의 간호학과 12명을 정시로 모집하며 경쟁률은 8.25:1, 70% 평균 백분위는 53.68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개 영역 4위는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의 간호학과입니다. 20명 모집의 경쟁률은 3.7:1로 70% 평균 백분위는 86.37입니다. 산하에 을지대 의정부병원이 있습니다. 3개 영역 3위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세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9명 모집의 경쟁률은 7.56:1로 70% 평균 백분위는 87.33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영역 2위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의 간호대학 3개 영역입니다. 31명 모집의 경쟁률은 5.26:1, 70% 평균 백분위는 88.48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차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3개 영역 1위는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의 간호학과였습니다. 17명을 정시로 모집하며 경쟁률은 6.2:1을 보였습니다. 70% 평균 백분위는 세 과목을 평균해서 88.66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를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포함된 것입니다. 먼저 순위를 매기지 못한 번외 대학입니다. 36대학교의 간호학과는 유리한 순대로 40%, 30%, 20%, 10% 순의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9명 모집의 경쟁률 6.17:1, 70% 평균 백분위는 이러한 방식대로 91.2였습니다. 다음은 16위입니다. 강서대학교의 간호학과가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8.5:1, 70% 평균 백분위는 76입니다. 옛 그리스도 신학대학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15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15명 모집의 경쟁률은 4.93:1로 70% 평균 백분위는 79.72를 나타내면서 15위에 올랐습니다. 14위입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관동대의대와 자매대학이며 26명 모집의 경쟁률은 4.85:1, 70% 평균 백분위는 79.75로 나타났습니다. 13위입니다. 인하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28명 모집의 경쟁률은 3.7:1로 70% 평균 백분위는 83.67을 나타내면서 간호학과 치고는 살짝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12위입니다. 수원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수원대학의 경우에도 전형 비율이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6명 모집의 경쟁률은 4.88:1로 70% 평균 백분위는 84.5를 나타냈습니다. 11위입니다. 아주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23명 모집의 경쟁률은 9:1을 나타냈습니다.
70% 평균 100분위 등 89.5로 나타났습니다. 10위입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의 간호학과 자연계열 모집입니다. 15명 모집의 경쟁률은 4.53 대 1로 70% 평균 100분위는 86.5를 나타냈습니다. 9위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간호학과 자연계열 모집입니다. 19명 모집의 경쟁률은 3.8 대 1로 70% 평균 100분위는 88.67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경희의료원을 두고 있습니다. 8위입니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가천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61명을 모집하며 경쟁률은 4.25 대 1, 70% 평균 100분위는 88.92로 나타났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보다 높게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7위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간호학과 자연계열입니다. 의대의 위상과 덩달아서 가톨릭대 간호학과의 명성도 높습니다. 16명 모집의 경쟁률은 4.44 대 1, 70% 평균 100분위는 89.67로 나타났습니다. 산하에 가톨릭 의료원을 두고 있습니다. 6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간호학부 29명 모집의 경쟁률은 3.8 대 1로 70% 평균 100분위는 90을 나타냈습니다. 산하에 이화의료원을 두고 있습니다. 5위입니다. 중앙대학교의 간호학과 자연계열 모집입니다. 50명을 모집하며 경쟁률은 4.5 대 1, 70% 평균 100분위는 90.5였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산하에 중앙대병원을 두고 있으며 중앙대 간호학과의 전체 정원은 200명에 육박하면서 4년제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큽니다. 3위는 한양대학교의 간호학과입니다. 산하에 한양대병원을 두고 있으며 15명 모집의 경쟁률은 4.2 대 1, 70% 평균 100분위는 91.75를 나타냈습니다. 3위입니다.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의 자연계열 모집입니다. 16명 모집의 경쟁률은 3.81 대 1, 70% 평균 100분위는 93.5였습니다. 산하의 세브란스 의료원을 두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3.24 대 1로 70% 평균 100분위는 94.5를 보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간호대학입니다. 27명 모집의 경쟁률은 5.74 대 1로 70% 평균 100분위는 95.75를 나타내면서 수도권 간호학과 중에서 1위에 올랐으며 대한민국 간호학과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수도권 간호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